안녕하세요. 새벽 감성 인프피입니다. 오늘은 제 유튜브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. 원래는 이게 독서 브이로그로 하려고 개설을 했거든요. 근데, 전에도 설명드렸지만, 책에 대한 저작권이 굉장히 제재가 심하더라고요. 출판사에 전화하니까, 이제 출판사마다 또 달라요. 그 책을 소개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도 까다롭게 요구하고, 한10% 정도는 책을 읽어도 된다. 책에 있는 10% 정도는 내용을 읽어도 되는데,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걸 일일이 다그 허락을 구해야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는 그거는 못하고요. 인상 깊었던 몇 구절들을 설명을 하고 약간의 줄거리, 네, 그 정도랑 그다음에 작가 이야기 이 정도가 네, 제가 지금 할수 있는 최대 선인 것 같아요. 저는 그래서 지금 일상에 있는 하루에 있는 그런 브이로그를 하고 있는데요. 오늘은 그 독서와 관련돼서 한번 유튜브 정체성은 이제 이미 날아갔고요. 제가 느끼는 감성들로 하루하루를 기록하고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오늘은 이제 책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게 될 건데요. 원래는 이제 거창하게 ASMR로 책을 읽어드리는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,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게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.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한번 나중에 찬찬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은 데미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? 데미안은 헤르만 헤세의 작품입니다. 제가 데미안에 대해서 데미안 책을 알게 된 거는 친구가 소개를 해줬거든요. 그 책을 읽어본 적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당연히 없었죠.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책을 빌려주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근데 여기에는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. 그 책을 읽어보라 하기 전에, 보고 난 후였나 전이었나 모르겠는데, 그 친구가 이제 학교 다닐 때, 쪽지로 저에게 그, 데미안에 나오는 새 그림을 그려줬거든요. 그리고 그새 그림 밑에, 새는 알에서 깨어나온다. 그 새의 이름은 뭐 아프락사스다. 이렇게 적어가지고, 쪽지로, 그걸 받은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, 그게 이제, 책에 보면, 스포일러가 있습니다. 스포일러입니다. 스포일러 뒤로 가주세요. 데미안의 책의 내용에 보면, 주인공이 싱클레어거든요. 그 싱클레어한테 데미안이 직접 이제 보내주는 거죠. 제 친구가 저한테 보내준 그 쪽지처럼 글귀를 써서 보내주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데미안은 내 친구고, 저는 싱클레어였죠. 근데 정말 묘하게도, 그 친구가 저한테 약간 데미안 같은 친구였어요. 저보다 훨씬 현명하고, 괜찮은 친구였죠. 근데 이제 데미안과 싱클레어의 결말처럼 저희는 만날 수가 없답니다. 그렇게 돼버렸는데 어쨌든 그 추억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친구에게 너무 고맙고 데미안이라는 책을 알게 해줘서 고맙고 사실 그 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. 책이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저는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1부는 정말 많이 읽었어요. 정말 싱클레어와 데미안의 그 얘기들을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. 근데 이분은 이제 싱클레어가 이제 전쟁을 겪으면서 겪는 그 데미안의 부인과 이렇게 데미안 어머니죠.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교류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, 혹자들은 2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거든요. 2부가 훨씬 더, 깊이 있다, 생각할 만한 게 있다,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, 그 사람도 있는데요. 저는 이제 솔직히 고백하자면 2부는 정말 조금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. 대신 1부는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. 1부 부분을 많이 읽고 많이 감동받고 또 많이 되새기고 했죠. 그래서 헤르만 헤세는 이제 MBTI로 설명을 드리면 2부는 INFJ형이에요. 그래서 자기만의 사상이 있었고요. 그것을 책으로 써내려간 분이신데 어쨌든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요. 그래서 그 친구 데미안이라는 책을 볼 때면 그 친구가 떠오르고 또그 친구가 그 학교 때 보내준 그 쪽지가 새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다 그 쪽지가 되게 기억에 남고요. 저한테는
정말 계속 가지고 갈 소중한 추억이에요. 이 에피소드를 듣고 따라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, 아무튼 따라 하셔도 제가 원조입니다. 제가 제일 처음입니다. 모르죠. 근데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한테 보내줬을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어쨌든 그때 그 쪽지를 받았을 때 내가 마치 싱클레어가 된 것처럼 정말 그 어둠의 세계에서 방황하던, 혼란의 세계에서 방황하던 그 시기 때 정말 나타난 데미안같이 그 친구가 그랬거든요. 그래서 저한테 제가 힘들고 하여튼 그 힘든 그 시기를 보낼 때그 친구가 손을 내밀어서 저를 잡아주었죠. 올해 인연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, 제가 이제 지나고 나서 깨달은 게 이제 그 친구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든 거고요.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모르는 거죠, 사람은. 소중한 거는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다잖아요. 그래서 결국엔 그렇게밖에 안 됐는데,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슬프긴 해요.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간다는 거는 살면서 느끼는 제일 슬픈 감정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.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하니까 갑자기 슬퍼지네요. 아무튼 근데 또 인생은 그렇잖아요. 소중한 사람을 잃어가면서 그런 거니까. 아무튼 그 친구의 기억에도 제가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고, 데미안에 가는 거는 제가 꼭 독서를 소개하는 형식으로, 물론 지금 제가 거의 다 소개한 것 같긴 한데, 정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나중에 소개를 하는 영상을 멋지게 만들어서 올려드릴 것 같습니다. 올려드릴 예정이고,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꼭 올려드리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너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, 제 구독자 한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분 한번 보고 갑니다. 감사합니다.